버거킹에 신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짠! 저는 이걸로 하려고요. 스파이시. 아니, 제가 이게 자꾸 그 카톡에 이 신상이 나왔다고 이 알려줘요, 이거를.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문은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사실 이거 안에가 치킨 도넛이라서 이게 도넛 모양인데 지금 그건 안 보이지만 어쨌든 스파이시라서 그 시뻘시뻘한 양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매워. 소스가 확 매워서요. 확실히 치킨 도넛이라서 치킨 살이 아주 살아있어요. 이것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쿠폰을 자꾸 주니까 되게 혹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버거킹 감튀 두꺼워서 좋아. 근데 얇은 것도 얇은 대로 좋아요. 그것도 얘는 그게 아침에 9시쯤 그때 오더라고요. 참 부지런해. 패티가 이렇게 도넛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은 이렇게 도넛 모양이 남아있긴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냥 먹어야겠다. 아니 이게 확실히 거기 여기 문구에도 써있더라고요. 도넛 모양으로 패티를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가 빠지잖아요. 그 빠진 만큼을 거기 옆에다가 이제 쌓았나봐요. 그래서 두껍다고.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막 뭔가 살짝 퍽퍽할 수가 있는데 그 뭔가 야들야들한 그런 순살의 느낌이랄까? 아무튼 패티가 굉장히 두꺼워요. 자 이제 다음 2차. 아 이렇게 군. 안녕하세요. 나니까. 나니까. 저 주문할게요. 네. 그 가래떡 떡볶이랑 네.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두 개 이렇게 할게요. 만 원 딱 맞췄어. 큰 게 아닌데. 고구마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구마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자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잖아. 혹시 죄송한데 고구마 튀김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혹시 고구마 튀김 말고 다른 걸로 아 잠시만요. 메뉴판도 앞에. 네네네. 음료 할게요. 음료 드려요. 네네. 네. 드시고 싶은 거 하나 드시면 됩니다. 네. 멸치스. 혹시 하이드 파티로 바꿔도 돼요? 파운티로요? 네. 네, 파운티로 바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할매 빵티로 바꿨어요. 아, 저는 막 급하게 뭘 선택하라 그러면은 되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선택한 거지만 나왔습니다. 오, 오동통. 아,
아주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도 예쁘구만.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튼실할 줄 몰랐어요. 그 얘가 바로 그 빵티라는 건데 빵을 튀긴 건가 봐요. 찼어 찼어. 쿨타임. 어우, 드실 줄 아네. 매캉 매캉 쫀득 쫀득. 엽떡보다 이게 좋아? 아니 그냥 지점마다 맛있는 거지. 오빠 말대로 진짜 그 전바점이 있긴 한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새우튀김 카레 첨벙 첨벙. 난 머리 다 먹었다.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 돼. 엄청 탄식해. 꼬리는 안 먹었어. 꼬리도 먹어야지. 왜? 거기 키토산이 가득할지도 몰라. 이거 그 꼬리 안 먹으면 진짜 사람도 안 돼. 나 먹는다. 꼬리 더럽대. 괜찮아, 튀겼잖아. 진짜 튼실하다. 아, 단면이 아주 커요, 커요. 커요. 오, 의리. 퇴. 꼭 마지막 떡은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의 맛이 아주 궁금하구나. 어, 우리 할매 와서 할매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네가 빵티로구나.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놀이. 아이고 맛있다. 그냥 먹는 법이 없지. 진짜 같이 빵 튀긴 그 맛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야채 그렇게 그거 가운데 샐러드 들어있는 그 빵의 맛. 아, 샐러드 빵의 빵의 맛. 맛있다. 괜찮다. 오빠 76. 맛이 모르겠지? 찔러버려? 아니 맛있네. 안돼! 침 쏟아졌다. 안돼! 아이고 너무 너무 담가면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설명한 거야. 갔다. 마무리는 계란으로. 역시. 아, 얘가 왜 이러죠? 계란이 아주 잘 익었구만.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 계란이 주는 그 위안감이 너무 좋아요. 얘는 먹어도 살도 안 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지? 뭐야? 튀김. 튀김 자네. 대놓기 가야 해. 안녕,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이가 없구만.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신기한 분이에요. 아유, 잘 먹었다. 배불러. 이제 소화시킬 겸 신상빵 탐험하러 가고 있어요. 있어야 할 텐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들어가 보자. 이게 신상빵인지는 모르겠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쑥만 먹었어. 아, 정말 기억의 조작인가?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잠깐 마트 들렸는데 노을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감상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노을만 보면은 미쳐버리겠어요. 노을 성애자. 계란이 왔어요. 청상추. 아, 요즘 야채가 너무 맛있어요. 뭐 이거 가격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궁금해요. 저번에 얘네 두 개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이번엔 초코 먹어보려고요. 냉면의 계절이 왔어요. 아, 이것도 신상이래요. 궁금해. 화이트 와인이래요. 고민이에요. 뭘 고민이래요? 맛있는 건데. 드디어 결정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원래 삼겹살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보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밥에다가 쌈! 딱 이렇게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사왔어요. 한돈! 무려 한돈! 스탠다드하게 딱 밥이랑 고기랑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입 안에 있는 게 없어지기 전에 소리는 끊기면 안 되니까 또 바로. 한돈은 다른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모르겠는데 껍데기의 층도 딱 적당한 그 두께랄까 쫄깃한 느낌만 주는 정도로 붙어있고 이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밖에서 먹는 그 삼겹살도 당연히 맛있지만 맞아. 한 열에 한 번은 나 여기다 얘기하고 열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도 땡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식으로 냉면 주문했어요. 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냉면 물냉. 역시 삼겹살 타면 물냉이지. 이게 젓가락이 면 괜찮게 집어지네. 하하. 이거 면 괜찮다. 이 젓가락이 다 안 집어지는 그런 젓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또 헤맬 줄 알았는데 잘 집어졌어. 소확행이다. 요번 남겨놨어요. 냉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이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먹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요. 철수. 아이고 아쉬워요. 바람만 아니었으면은 좋은 뷰에서 먹는 건데. 아이, 저기가 저희 집 그 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단 뷰인데.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데.
아쉬워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그 흑임자 크림빵. 맛있다. 저는 할미 입맛이라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흑임자 크림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제 거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빵이 반이 갈라져서 딸기가 콕콕 박혀있던 그 빵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맘모스 아주 엄청나게 푸짐해요. 아 제가 이거 살짝 얼려왔더니 가운데가 붙었어요. 아 뚜껑이 떨어져 버렸어요. 괜찮아. 지금 쑥밭에 잠깐 앉은 느낌이었어요. 쑥향이 아주 그냥 맘모스지만 빵이 푸석거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해요. 쫄깃쫄깃. 아 이거 뭐야. 오늘은 날씨가 또 너무 좋아서 아까 그 계단뷰를 실패하고 안되겠다 또 뭐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먹는 거 찾고 있어요. 뭘 먹을지. 어 이거다. 이거 먹어야겠어요. 아 기다리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주문 먼저 하는 거래요. 이거랑 이거. 아 또 처음 와가지고. 여기인가요? 네, 아니 여기 안에서 뽑으시면 되던데. 아 먼저 주문하시고 기다리면 된대요. 네. 아. 저도 몰라서 하나 배웠는데, 네 아무튼 이거 먼저 뽑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뽑았어요. 룰을 몰랐네 또. 시킬 때는 네. 그냥이 9,000원이고 1.5배도 9,000원이에요. 아! 1.5로 시키세요. 가격은 똑같아. 어 시켰어요 이미. 여기 있잖아 봐봐. 1.5인분 무료 추가. 아, 못 봤어 못 봤어. 데미그라스. 아! 어? 아니 이미 시켰는데. 근데 저는 시켰지만 연어 덮밥 먹고 싶어요. 연어 덮밥 먹고 싶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아 왜요? 네. 2인데요? 아, 그래. 베스트 2인데? 네, 베스트 2인데 이거는 1.5개 이건 몰라. 어 여기 단골이신가 봐요. 아니 나도 얘기 듣고 왔어요. 어? 정말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어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단골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단골 포스가 나는 분께서 이거 되게 뭔가 강력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커요. 손 다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아무튼 예쁘다. 이렇게 커요. 그릇이 아주 그냥 세숫대야 같아요. 그냥 떼야지. 어. 그럼 이제 먹을까? 아 그렇군. 여기 세 바퀴 돌리라고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했나? 오,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연어를 돌리고. 그때 먹어봤어. 아, 정말? 어. 기억이 리셋이래요. 오, 됐다. 부드럽고, 비리지 않고. 바로 탱글탱글 맛있어요. 바로 이어서 돈가스 나왔어요. 오, 속살 아주 두꺼워요. 돈가스인데 감자튀김 맛이네요. 우와, 고기 질이 달라요. 이거 진짜 맛있다. 어차피 같이 먹으려고 시킨 거긴 하지만 제 쪽에 그 연어 덮밥이 있었거든요. 저 그게 더 먹고 싶었어서 결국에는 제 앞에 돈가스가 왔어요. 뭔가 모르게 얘한테 손이 더 간달까? 네, 이게 훨씬 맛있어. 이것도 먹어. 아유, 쉬어, 합시다, 쉬어. 어, 빈 그릇 쓰고 쉬어야지. 애들아. 어련하시려고. 이 수저가 우동 수저인 거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앞접시처럼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집었어요. 눈이 맑아지는 느낌.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느낌. 안녕히 계세요. 어, 미쳤다.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잠깐만. 진짜? 내가 아까 했어. 피카 피카 피카츄. 이거 먹으러 왔어요. 피카츄 두 개 맞아? 네네. 피카. 감사합니다. 피카. 바나나 맛. 거기에 팝핑 캔디가 톡톡 터져요. 그리고 초콜릿이 오독오독 씹혀요. 날 보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되게 슬픈 티를 입고 왔어. 우울해져 갑자기. 아, 팝핑 캔디 들어있는 이유. 피카츄가 그 전기를 쓰니까 그런가 봐요. 입안에서 아주 톡톡 터지고 있어요, 계속.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전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쿠폰을 받았던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사왔어요, 원 플러스 원. 오렌지 라즈베리 맛. 레인보우 샤베트 그 맛이에요. 맞아. 아, 오렌지를 만나기 위해서 라즈베리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먼저 먹으면 되지 뭐. 눈이 이렇게 되는 맛. 어. 이거 오렌지 먹어봐. 이렇게 먹는 게 취득스러워. 식은거에 강하네. 오는 길에 장을 봐왔어요. 장 본 거 하울, 열라면, 쌈장, 초장, 당근, 우동면, 스파게티면, 어, 면만 샀네? 소스. 오늘은 마라샹궈. 그게 또 너무 땡겨가지고 지금 시내로 걸어가고 있어요. 마라샹궈에다가 틴더크 해야지. 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신난 나머지. 오늘은 뭘 먹어볼까? 요 정도로 하고 고기 추가하려고요. 버섯으로 드시고 네. 그 옆에 마요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추가로. 아 그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 네. 최종 결과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은근히 나왔군요. 이 집에서는 또 마라샹궈는 처음이에요. 기대돼요. 그보다도 이제 칭따오가 빨리 먹고 싶어요. 아 맞다. 아 맥주 마셔야 되는데 물 마셔버렸어요. 아 이런 실수를. 갈증을 증폭시켜야 되는데 일부러 이거 그 딱 맥주 크 할 때 그 갈증 해소 그 느끼려고 집에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 오늘 진짜 굉장한 실수를 해봤다.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찐따가 안 났어요. 셀프네. 맥주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절대 이제 깝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수저도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만져? 어, 그치. 어. 오늘도 고기 만져. 양념이 딱 적당해요. 너무 간이 세지 않고 고기 먹었으니까 해산물 아 막 그냥 기분이 막 그냥 계속 좋아져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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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아 제가 잠깐 흥분했어요. 좀 가다듬고 두부쌈
엽적 당면. 아 맞다, 중국 당면. 쭈꾸미 왕자는 특별하게 소스를 찍어서. 엄청 거세. 아니야 괜찮아. 와. 쭈꾸미 왕자 놀이하고 있는데. 엄청 세. 괜찮아. 좋아 좋아. 언제나 마라탕은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마라 향고보다는 마라탕 맛집인 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럼 우리들의 개인적인 의견. 그냥 그래. 이게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라탕을 더 잘하는 집도 있고 마라 향고를 더 잘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마라탐험대가 존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마라탐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그 신상빵이 생각났어요. 아, 없군. 아, 이거다. 다 나갔다. 소금빵이 뚜레뚜레 나왔다 그랬었거든요. 아, 그거를 생각 못했어요. 암튼, 없어요. 와, 원 플러스 원. 이거랑 사려고요. 와, 오늘 달이 엄청 밝아요. 또 만났어요. 앉았다. 에잉. 아이 귀여워. 아이고. 얘 맨날 여기 있어요. 혼자 맨날 바쁜 아이. 안녕. 갈게. 빠빠. 콘솔을 준비해봤어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 이게 막 마트 갈 때마다 막 깔려있더라고요. 청아 향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달달하고 그 이게 청아라고 써있어서 청아의 그 약간 막걸리 같은 그런 향이 날까 싶었는데 그거는 안 나는 것 같고요. 탄산이 있고 아 청아의 향도 살짝은 있는데 강하지 않고 모스카또 그거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오 괜찮아. 7도라 그랬으니까 잠깐만, 얼음 좀. 정신없어. 아 주의산만해. 그리고 이거 오늘 원 플러스 원의 득템회원. 얘는 닭강정인 거야. 맛있어요. 굉장하군. 화이트 와인 느낌을 이렇게 낼 수 있다니. 아 이번에는 큰거. 음료수 같다고 계속 홀짝홀짝 마시다가는 훅 갈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 아주 새우가 그냥 튼실하게 올라가 있는. 오늘 안주 성공적.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 아이템을 구하러 그 동네 마트에 가고 있어요. 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 장보러 갑니다. 저기가 바로 동네 마트예요.
두부 사러 왔어요. 아휴, 또 바깥 양반 좋아하는 시금치. 전동 카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편의점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다. 이게 컵라면계 진짜 비싸다는 그거래요. 항상 한 개만 사와야지 하는데 꼭 집에 갈 때는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밤이 됐어요. 이거를 만드는 동안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때려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산더미 같아 보여도 산더미 맞아요. 아, 양조를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면류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파스타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오늘 장바온 이유예요. 두부 카레. 근데 비주얼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두부를 막 그냥 볶아가지고 수분을 날린 다음에 카레를 부어서 먹으면 두부 카레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오늘 사왔어요. 두부의 수분감 날리니까 훨씬 식감이 살아나네. 당연한 건가? 인스타를 막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뜬 거죠, 광고같이. 근데 이 레시피가 딱 떴는데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별건 아닌데 맛은 상상이 가는데, 아, 요즘 이상하게 자꾸 두부, 고기 이런 거 땡기는 거 보니까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가? 사실은 막 카레도 만들어볼까 생각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컨셉이 있었잖아. 어. 10분 안에 널 꼬시겠다. 약간 섹시 및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이제 내려놓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했는데 이번 주제 뭔지 알아? 스토리지로 3트. 이거 아니야? 아, 맞다. 있다. 오늘은 산 거. 이거 먹고 싶어? 어. 그래. 나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걸로. 그래. 여기 담자. 아. 아, 그것도 지금 볼까요? 아, 소금빵의 진심이에요. 성공했어요. 어, 어디 갔어요? 의심하지 마. 아니, 진짜. 내가 이리 가면 오빠가 알아서 이쪽으로 와야지. 참 안 맞네. 오랜만에 BHC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다 이거. 치퐁당이 새로 나왔대요. 이거를 콤보로 시켜야겠어요. 콤보. 그리고 맥주. 어. 언짢아 기분이? 아니 대체 나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2022년에 첫 신메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또 좋아하는 뿌링클이 파는 BHC기도 하고 하니까 기대가 돼요. 모든 연장은 다 챙겼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가루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를 퍼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 어, 대박. 어, 냄새 좋아. 와, 치퐁당이 나왔는데 여기 위에 그 가루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뭔가 새우 향도 나는 것 같고. 아, 맛있겠다. 아니야, 일단 맥주부터. 오늘 이거 맥주 진짜. 아, 이거 정말 먹어도 돼요. 일단 건배하고.
제가 진짜 거의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일주일 넘게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마음 쓰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좀 전에 해결이 됐어요. 아, 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바삭함이 막 바삭함이 눈꽃 같아요. 소프트한 바삭도 그리고 그 새우의 고소함도 느껴지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행복한 마음이에요. 지금 신나요. 그냥 혼합이신데 뭔가 과자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로제 떡볶이인가 그래도 함께 나왔다고 듣긴 했는데 저는 떡볶이는 패스했어요. 됐자니 걔는 좀 후기가 막 그렇게 맛있다고는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이거 먹어봐야 아 진짜 가자 꿀이 같다. 막 느끼하지 않아요? 어? 그 밥 주먹밥 만들어서 아 우리 카페? 밥친구 어 밥친구 어디서 들여? 우리 카페 같은 소리 와사비를 와사비라 못하고 맛있다. 이거를 이렇게 치킨 언니 먹고 반찬처럼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떡볶이가 센터인 이유가 그 떡볶이 국물이나 이런 튀김가루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오빠가 막 찾아봤는데 그런 후기가 많대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후기를 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패스. 왜냐면 저는 일부러 다 리뷰를 안 찾아봐요. 왜냐면은 리뷰를 들으면은 내 감정이 거기에 맞춰진달까? 내 생각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맞춰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는. 영화 보러 갈 때도 일부러 막 안 보고 가고. 새우 맛이 아주 강하고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요. 밥에 뿌려 먹는 것도 맛있어. 허리가 밥친구 밥친구.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나왔어요?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어땠어요? 너무 저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네네. 간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간이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근데 오랜만에 오셨어? 그러니까요. 아니 전에는 한번 왔는데 네. 그 사장님 바쁘셔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 그러세요? 내가 아는 시간도 못 봤어요. 네 바쁘시더라고요 그날은.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눠왔어요. 전에 갔을 때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냥 왔었는데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이거는 그 가루 좀 남아가지고 밥이랑 먹으려고 싸왔어요. 알뜰하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뎅 오뎅 맛있겠다. 오뎅 먹을게요. 네. 이거 먹어. 아. 어우 튼실하네. 어. 맛있겠다. 제 것도 좀. 아. 아.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
사장님 여기 2,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했는데 또 먹으려고 한 날은 문을 닫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잘 먹은 것 같아요. 만족도 몇? 아, 다섯 개 중에. 아, 다섯 개 중에 100? 다섯 개. 굉장한군. 마스크 해제 기념으로 오랜만에 길방 하려고요. 집에 가는 길인데 사람이 없거든요. 이 시간에는. 아, 뚜주 소금빵 괜찮다. 가운데가 이렇게 뽕 뚫려 있고 속에 버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금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그거다. 초코 소라빵 있잖아요. 그 빵피에 이제 속에 버터 들어 있고 여기 소금 좀 있는. 역시 빵은 길빵이지.